윤석열 이제 취임 1주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단에게는 축하하고 완전히 뭐 술파티 버리고 기뻐서 완전히 춤췄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나 한스럽고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1년이었습니다. 되게 취임 1주년이 되면은 기자 간담회나 기자 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토론도 하게 되고 질문도 받는데 윤석열 뭐라 그랬냐. 그냥 여러분과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기자 간담회 하겠다. 그렇게 술 좋아합니다. 네. 술 타령입니다. 1주년 되니까. 괴로운가요? 피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술 생각이 나나요? 네.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나 1년 동안 이거 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이거고 잘한 게 이거다. 그게 하나도 없나요? 또 술타령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국민을 괴롭혔고 나라를 망쳤는지 반성하십시오. 더 이상 험한 꼴 다하기 전에. 반성과 성찰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저 술입니다. 그래서 술통령이라 얘기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출근길 문답 안 하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날 술 먹고 늦게 일어나니까 살 찌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대통령이라는 것을 실토한 게 아니야. 글쎄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앉아있는 사진, 그 쫙벌 사진 어제 우리 김병삼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했었는데요. 쫙벌 사진 배가 나왔고 말이죠. 참 역대 세계 정상들에서 그렇게 배가 나온 정상들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살이 찌더라. 네. 마음이 편한 모양입니다. 설화 만들던 도어스텝 안 하니까 살이 찌더라. 네. 그나마 하던 언론과의 소통도 끊어버린 윤석열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나올 거 생각하니까 또 그 외워서 답변해야 되니까 귀찮겠죠. 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 국민은 윤석열 당신을 지워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자회견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